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네 번째 시간이죠. 신과 극복 시리즈. 아,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오건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꾸 우리 오건영 센터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느낌이. 아, 이제 뭐 인연들을 내다보는구나. 네.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아, 드디어 저희가 이제 손을 댔습니다. 네. 한국의 외환위기 IMF 97년도 말에 있었던 국난. 네. 그 상황을 아주 담백하게 하지만 또 흥미도 있게. 네. 아, 너무나 또 쉽게 지난 시간 시작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스를 들이대 봐야죠. 네. 네. 그 이 앞에 정리를 잠깐만 좀. 네네. 일단 저부터 정리가 잘 안 돼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외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과도한 부채를 끌어다가 과도한 투자를 했고. 네.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수익이 안 나면서 망가진 다음에 그 망가진 게 은행을 건드렸고 은행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했다가 이게 망가진 거의 여파를 따라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이 은행들의 달러 대출을 갚아주기 위해서 달러 부족 현상이 커지면서 국가 자체가 흔들렸다. 네. 이런 컨셉으로 일단 이어왔어요. 네,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종금사들이 해외 대출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게 됐는지. 네, 그 네.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자본시장이라는 걸 자본계정이라는 걸 딱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개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6년도에 저 이제 OECD 가입했던 거. 그렇죠. 기억은 나시죠? 김영삼 대통령 때. 예, 그렇습니다. 96년부터 그래서 OECD 가입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금융시장 개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고정환율을 쓰고 고금리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본계정을 연 거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기업 입장과 종금사 입장을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종금사 입장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종금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훨씬 우리보다 낮았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통화의 미스매칭이 발생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통화의 미스매칭에서 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미스매칭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거기서 오는 수익하고 장단기 미스매칭에서 오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단기 외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 당시에 해외 투자도 많이 했어요. 종금사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 미국에서 자금을 끌어다가요. 네. 동남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정크본드 투자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주니까 그렇게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었었죠. 위험성도 네. 다 그냥 패스하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수익을 쫓아서 간 거구만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나라들도 뭐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 부분 다 고정환율제를 많이 쓰고 있었던 당시였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와 있냐면은 환에 대한 리스크가 결국에는 국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장해 준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이제 유지될 거라는 강력한 신뢰 신념이라는 신념 게 존재했겠죠. 예. 깨질 예. 거라는 거 자체를 상상을 못 했었던 거죠. 네, 그랬었을 거겠죠.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그러면 종금사 입장에서의 리스크라는 거는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 리스크가 있을 거고요. 그게 부실이 날 리스크. 네. 두 번째는 상상을 못 하지만 환율이 튀어오를 리스크,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 리스크. 왜냐하면 저는 달러를 빌려왔으니까요. 그 갚을 때 달러 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업 리스크하고 달러 환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동남아 국가에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동남아 국가가 흔들렸을 때 그 컨트리 리스크, 이 세 가지 리스크를 한꺼번에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금사가 안고 있었던 리스크다. 한꺼번에 터졌네.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 들으면은 뒤가 다 연결이 이미 뒤에 말씀 안 드려도 이 그림이 다 그려지시잖아요. 일단 첫 번째 동남아 이제 그냥 거꾸로 돌면 거꾸로 네. 돌려서 말씀드리면 동남아 리스크부터 일단 말씀드리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3월 달부터 태국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이게 네. 이것도 좀 약간 97년 3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연이 있냐면 태국 같은 경우도 외환시장 개방을 하면서 자금이 태국 쪽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자금 많이 유입이 됩니다. 아, 우리는 외환시장 개방을 2006년 OECD 가입하면서 개방한 거예요? 96년 96년에 이제 OECD를 개방을 하면서 나머지도 다 열어젖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완전 개방이라는 거는 IMF 이제 뭐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는데 IMF 구제금융 당시에 IMF 권고로
뭐 말이 권고지만 이제 강제로 강제죠. 이제 IMF 강제로 이제 사실은 외환 시장도 완전 자유라 해서 환율도 이제 완전 변동 환율제로 완전히 전환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열 때였군요. 예, 그럴 때였습니다. 자본시장을 네. 개방한 거는 92년 초. 네, 그때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예. 처음으로 이제 예. 외국인 투자자들 이제 들어오게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 이제 그래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하면서 일본하고도 좀 많이 경쟁을 했지만 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뭐라고 이제 레이버 인텐시브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네네네. 이제 좀 약간 경공업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이제 돈을 벌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잘 나가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이 94년도에요. 네. 위안화를 폭력적으로 절하했던 적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절하. 폭력적으로 절하한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예. 그때 당시 위안화가 달러당 5위안이었어요. 근데 아. 그걸 갖다 94년 초에 8.8위안으로 올려버립니다. 단번에? 네, 단번에. 그 위안화가 이제 그렇게 절하가 돼버린 거잖아요.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다 죽었네. 이제 그래서 아. 다른 나라들 보시면 95년, 96년 가면서 경상 적자가 나요. 무역 적자가 나요. 그 전까지는 쭉 흑자나다가. 예. 근데 중국은요, 95년, 96년 계속 흑자가 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에서 위안화 절하를 세게 치고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밑바닥에 있던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 무역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무역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보고서 잔뜩 들어왔는데 무역 적자가 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불안감이 높아지겠죠. 빼야지. 그래서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빼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96년도부터 그렇게 많이 올랐었던 그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줬었던 이제 그 태국의 이제 금융기관들도 네. 하나씩 하나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거를 미리 좀 쫙 그 캐치를 했으면 네. 다시 또 얘기지만 이런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는 네. 거네. 네, 이제 그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네. 예.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오지는 않았어요. 아. 90년대 보시면은 부동산 버블 물론 이제 강남 아파트 비싼 건 사실이지만 네. 부동산 버블이 오거나 그러지는 이제 그래서 주택 가격을 보시면 우리나라 네. 주택 가격은 2000년도 이후에 경기 안 좋아진 다음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해요. 네, 90년도에 경기 좋을 때는 주택 가격 안 올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란 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그 돈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으로 가면은 당연히 그 돈이 기업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공장을 세우고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채용을 늘립니다. 그럼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전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이 기업 대출 쪽으로 이제 그때 당시 그렇죠. 많이 올라왔었죠. 네. 근데 이제 뭐 뒷얘기지만 뭐 이제 앞뒤 뭐 섞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뒷얘기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내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네. 뒤에 결론이지만 네. 과도한 부채를 내고 망한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98년, 99년도에 무차입 경영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아, 빚 안 내서? 네. 무차입 아, 경영이라는 얘기는 그게 마치 말하면, 건전한 네. 경영인 것처럼.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죠. 투자를 안 하면 공장을 안 짓습니다. 사무실을 안 늘려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직격탄을 맞으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하고요, 2000년도 하고 고용 시장의 분위기 확 바뀌면서요. 어. 저도 저기 이제 뭐 94년, 95년 이럴 때 보면은 네. 유럽의 저기 서독 이런데 보면은 저기 그때 통일 독일이었죠. 네. 뭐 독일병, 뭐 그리고 채용이 안, 뭐 고용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딴 나라 얘기가 됐는데요. 불과 5년 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이 이제 외환 위기 이후에 체질 변화입니다. 네. 그럼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도 기업들이 대출을 안 받잖아요. 그 돈이 안전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제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나이에 키가 커야 되잖아요. 밥을 막 먹습니다. 1년 동안 계속 먹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그게 부동산입니다. 아. 기업으로 가면 키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 경제도요. 한번 이렇게 훅 칼을 맞잖아요. 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 잠재력이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크게 레벨 다운이 되고요. 아. 기업들은 투자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많이 레벨 다운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죠. 아, 위기를 겪으니까 네. 예. 야, 우리 잘못하면 그 옆에 재벌들 같이 놀다가 네. 집에 가버렸네. 야, 우리는 수성하자 수성해. 네. 이런 이제 멘탈이 이제 네. 확산되다 보면 투자 안 하고 투자 안 하면 고용 안 되고 고용 네. 안 되면 소비 안 늘고 네, 뭐 또 다시 악순환이네. 예. 그런 상황에서 돈을 풀면 부동산값만 뛰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경기가 좋아야 집값이 오르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어폐가 있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기 다 커도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네네네. 경기도 비슷하다고 경기 생각합니다. 좋으면은 경기 좋으면은 주식 사고 경기 좋으면은 공장 짓고 경기 좋으면은 투자해야죠. 네? 투자해가지고 예. 더 뽑지. 왜 그 큰 돈을 그것도 돈까지 빌려가지고 아파트에 묵나? 네. 그지?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경기가 네네네. 나쁘면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약간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경기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집값이 막 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도 한은에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는 인하했지만 네. 부동산을 묶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미시 조정을 네네네네. 해버리니까 결국엔 한쪽은 풀어주면서 한쪽은 묶어버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이제 이런 걸 미세 조정이라고 네네. 합니다. 그런 정책을 쓰면서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태국 하다가 일로 왔죠? 네 그렇습니다. 또 네. 망했습니다. 자 태국 재밌어요. 태국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이게 태국 이제 그래서 그 네.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다 꺾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게 그냥 96년 요쯤에. 네, 96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서 97년 3월 달부터 태국 바트화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갑작스런 네, 환경의 변화죠. 예, 네, 환경의 네. 변화죠. 그러면서 이제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서 97년도 7월에 태국이 결국에는 이제 IMF한테 150억 달러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고요. 외환위기죠. 태국이. 예. 아. 자금 지원을 받았고 97년도 10월에는 인도네시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징조가 분명히 예. 좀 있었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인데요. 네. 이제 왜 이런 말씀드리면 종금사의 리스크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동남아, 환, 그다음 부실한 기업. 기업. 네. 네. 기업 세 가지잖아요. 어디가 털린 거냐면 동남아가 털린. 먼저 털렸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그때 당시에 해외 투자를 당연히 했겠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옛날에 이제 저기 ODA라고 해가지고 정책 자금들 이렇게 동남아에 지원해주고 맞아요. 거기서 네. 일본이 자기 시장 확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 동남아 투자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호주나 이런 데도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동남아가 송두리째 흔들리면 일본의 금융기관들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일본의 금융기관들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지만 이제 처음에 엄청난 부실이 있는데 그걸 장부가로 메워놨잖아요. 그러다 본격적인 고백 행진이 이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게 96, 97년도입니다. 네. 97년도에 그래서 뭐 야마이치 증권이라든지 대형 은행들이 막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180도로 절하면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 장면입니다. 네. 네. 그거 기억 안 나는구나. 나는 그 장면을 참 저 영국에서 그걸 봤거든. 실황중계를 봤거든. BBC를 네. 통해서. 실황중계 됐어요? 아, 그럼 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야마이치 증권이 굉장히 큰 증권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자기 회장하고 뭐 이렇게 그 간부들이지. 탁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 유튜브로 봐봐. 나 그게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잘못해서 회사 망했다 이런 건가?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네. 아, 저 일본 두둔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괜히 또 이상한 거 들리고 지금 되게 두려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본 입장에서 일본 금융기관들도 많이 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98년도 상반기까지 네. 다음에 상반기까지 은행들이 적정 자본을 유지해라.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대출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회수해야 되네. 회수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나라 관료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 단기 대출 연장을 좀 해달라고 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카키바라라는 재무성 아 그 유명하냐 예, 미스터 N 미스터 N이라는 예, 요즘도 아, 그분은 살아 계시나 몰라요. 그 옛날에 진짜 일세를 지금까지 그 정말 뭐라 했어요 그 갖고 놀았던 진짜 N화 예. 미스터 N이라고 예. 사카키바라라고 이름도 약간 어감이 그렇잖아. 그분 뉴스 나오면 꼭 보시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애나 볼 때 되게 중요한 분이고요. 예, 한 시대를 풍미했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우리도 은행 BIS 비율 맞춰야 되고 해서 그 단기 대출을 연장을 안 해줬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엔화 자금들도 이제 일본 자금들도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아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뭐 이렇게 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거는 뭐 이렇게 사실 확인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이면에는 일본도 사정이 이렇게 좋진 않았다는 이런 상황도 좀 있었다는 이런 상황도 있었다 이제 네. 그런 걸 같이 버무려서 그러니까 종금사들
리스크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동남아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남아가 흔들리면서 종금사가 동남아에 투자했다는 걸 안 겁니다. 종금사에 대출을 해줬었던 애들이 아~ 단기 대출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미국에 예. 뭐 금융자금이 있는데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쪽이 불안하다는 걸 안 거죠. 어.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로 대출을 받아서 장기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대출을 그렇지. 해줬잖아요. 저는 단기로 그래서 계속 여기서 돌려막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아. 그럼 달러 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돈은 장기 그 만기가 돼야지 대출 원금 회수가 그렇죠. 되는데 기업에 빌려준 장기 네. 이거는 지금 당장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네, 그렇죠. 그렇죠. 만기가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기 이걸 막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만기가 돌아온 대출들 있죠. 그래도 네. 만기가 돌아온 대출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기업에서 연장해달라고 해도 연장을 못해줍니다. 그렇지. 왜냐면 일단은, 아. 일단은 그 돈이라도 땡겨가지고 걔를 환전을 해가지고 되니까. 갚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거라도 그렇지. 메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환경 자체가 그때 분위기가 이렇게 좀 메롱이었을 거잖아요. 97년이었지만. 예, 예, 그렇죠. 그런 분위기 굉장히 그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이렇게 저 태국, 인도네시아 막 예, 무너지고 예.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아도 예. 흔들리고 이제 그럴 때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금이 한 푼이 급할 텐데 예. 연장 안 해주고 종금사가 땡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종금사도 자기 코가 속자니까 땡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빨리 외환시장에 달려가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도나도 달러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너도나도 달러를 살려고 하면은 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 달러에 네.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값이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정환율을 버텨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 그냥 환율을 풀어주면 되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달러 대출이 너무 많아요. 이 상황에서 위를 뚫어버리면 달러 부채가 확 증가해버리는. 그래서 그 최근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네. 중국이 6.9위안에서 이렇게 위안화 환율을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7위안을 뚫어버렸잖아요. 네, 이게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6.9위안에서 위안화를 내린다는 위안화 환율을 내린다는 위안화 절상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환율 전쟁합니다. 자국 통화를 낮춰가지고 수출 경쟁을 하는데 혼자서 달러 대비 절상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다른 통화를 압살하고 있는데 그 달러를 누르고 위안화가 절상으로 가면 위안화는 다른 통화 대비 헐강한 거죠. 수출 아작납니다. 그나마 지금 성장 안 되고 부채 문제 큰데. 그렇죠. 그래서 환율을 밑으로는 못 내려요. 그럼 위로 쳐올리려고 하니까 위안화에 달러 부채가 많잖아요. 네. 중국이 달러 부채가 네네네. 많잖아요. 그러면 달러 부채가 앉은 자리에서 커지는데 중국이 여태까지 7위안에서 계속 한 3번 막아왔어요. 이렇게 3번. 그런데 아. 이걸 뚫어버리면 시그널을 잘못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까지 위안화를 절하할지 몰라. 라고 하면 은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외환 투기 세력들이 도망가겠죠. 불안하니까. 얼마까지 뚜껑을 열지 모르니까. 훅 빠져나가면 위안화가 절하가 됩니다.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 은 앉은 자리에서 중국의 기업들의 부채가 달러 부채가 확 늘어나는 일이 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요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밀어붙인 거죠. 달러 강세를 가져가면 네. 얘가 6.0, 달러당 6.9로 버티고 있어도 달러 강세가 오면 얘하고 달러 같이 강세로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 달러가 다른 통화를 압살하잖아요. 근데 네. 얘하고 위안화가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안화는 앉은 자리에서 다른 통화 대비 강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계속 달러에 예. 맞춰서 6.9를 예. 계속 유지를 하려면 예. 달러 강세면 중국만 박살나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러 강세로 가면 얘네 이제 압살이다. 왜냐면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가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중국이 위를 살짝 열어준 거죠. 우리 이런 게 돼 하면서 살짝 열어준 거죠. 그럼 그게 공격적으로 중국이 미국 니네 한번 우리 붙어보자 이렇게 선전포고 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치킨 게임이잖아요. 치킨 게임을 할 때 적어도 자국의 경기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를 훼손하면서까지 치킨 게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역 전쟁이라는 걸 근데 적어도 그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던진 거는 다름없는게요. 환율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각 국가가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환율 전쟁이라는 건 뭘 원하는 거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빚을 내서 사는 게 싫은 거고요. 그냥 자국 통화를 절하시켜가지고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럼 모두가 환율 전쟁을 하면 시장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팔기만 해요. 그럼 시장에 매도자만 있고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폭락하면 기업 마진이 줄죠. 그렇겠죠. 기업 마진이 줄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서 투자를 줄이겠죠. 고용이 네. 줄겠죠. 소득이 네. 줄겠죠. 수요가 줄겠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전쟁의 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2015년도 8월의 조정이었어요. 이제 그 중국이 그래서 이제 위안화를 7위안으로 싹 절하해 버리니까 그때 코스닥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냥 후 그러잖아요, 밑으로. 근데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7.1에서 이렇게 뚜껑을 살짝 눌러줘요. 그 이제 어떤 시그널이냐면 여기서 일단 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정도에서는 일단 막아줄게. 그러니까 한두 개 세력들이 불안해서 어디까지 튈지 모르니까 7.5까지 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들 돌다가 7.1에서 스톱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앉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무역 전쟁을 못 치고 나면 이렇게 한 번씩 살짝 다목적 카드네. 네. 트럼프한테 이거 열 수도 있어. 네. 근데 열면 지들도 다치니까. 네, 그렇죠. 또 너무 위험해 보여서 싹 닫았다가. 네. 근데 이제 다만. 예. 네. 뭐 또 약간 또 3000% 샜는데 다만 이제 불안한 거는 그런 거죠. 이 조롱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롱 경제. 이게 뭐냐면 새장 안에 새를 보는 거거든요. 경제를 새장 안에 새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중국 네, 사람들이 네, 네, 쓰는 네. 표현 중에.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공산당이 금융 시장을 외환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조롱 경제의 핵심인 거거든요. 만약에 통제할 수 있다면 조롱이 뭘 놀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장이라는 세장이라는 네, 조롱한다 이런 네, 의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또 그렇게도 아니 저 그래서 이제 왜 자격지심 있어? 네? 왜요? 조롱하면 그 조롱당하는 그걸 생각하는 그 평생을 조롱당하는 사람입니다. 하긴 세조롱이라는 얘기를 우리 잘 안 쓰지, 그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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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중국에서 쓰는 용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살짝 들어올리는 이런 시장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중국이 이걸 위안을 무기로 쓸 수 있겠죠. 이 강력한 무기를. 네네. 근데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잘못 장난 잘못 치다가 불장난치는 거에 불과했다면 전 세계가 다 불타버리면 이런 건 굉장히 리스크하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네. 중국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러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해 종합 지수가 3,500선에 딱 머물렀을 때 네. 중국 당국에서 뭐 국가 대표팀이란 말까지 쓰면서 이렇게 막 그 주식시장 방어 자금들이 흘러나와요. 그 네 번 바닥 치고 버티다가 뚫리거든요. 그래서 2,500까지 주저앉습니다. 주식시장 통제를 못했어요. 아 중국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금융시장을 중국 당국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무기 위안화 절하라는 무기를 잘못 쓰면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난 이 엄청난 무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총도 이렇게 쓰다 보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가 이걸 컨트롤할 수 없으면 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 이제 펼쳐질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중국이 위안화를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의 이슈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또 이상한 대로 또 흘러가. 위안화가 우리 추세적으로 약세가 됐을 때 예전 97년도에 아픈 추억 같은 것들도 우리 떠올릴 만하네. 네, 네. 어 그렇게 됐어? 그러면 그 중국 제품하고 싸우고 있는 뭐 어떤 우리는 뭐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라들 무역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 또 외채 안 좋아지고 상한 압력 받고. 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할 수도 네. 있겠지. 그래서 이제 저기 말이 좀 말씀이 좀 이제 너무 이제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얘기만 하면 네.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하고도 이게 서로 만난다라는 걸 네네네네. 되게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네. 이제 좀 강조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네. 이제 저기 그 아까 전에 종금사의 3대 리스크 중에 네. 하나 동남아가 아작나면서 종금 달러 부족이 생겨났다. 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좀 네.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그 뭐지 무슨 연속국 있었잖아. 무슨 1998인가 뭐 19 응답하라. 아, 응답하라. 아, 거기에 네. 보면은 그 주인공이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이제 입사 취소되잖아. 아 그래요? 좀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네. 직방 선전하는 그 다방인가 아, 예, 저 해리가 네. 해리가 이제 증권회사 취직했는데 네. 그때 IMF 맞아가지고 입사하러 갔는데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라 그러는 거잖아. 입사 취소도 있었어요 그때. 해리, 그게 고려증권이야. 아, 그게 그래요? 고려증권이라니까 거기 나왔을 때 그게 마카오의 고려증권이고. 고려증권이 그 저 만학길. 배구. 그러니까. 만학길인가 한장석이라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 근데 고려증권이고 동서증권, 고려증권 이런 데들이 이제 문을 닫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종금사가 그랬잖아.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아까 저기 해외 투자했잖아. 네.
그거를 또 있잖아 달러로 바꿔가지고 어디냐면 저기 라부안이라고 말레이시아령에 보면 텍스 헤이븐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펀드 만들고 또 거기서 또 투자하는 거야. 네. 달러가 있었죠. 싸니까. 네. 여기 펀드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 망가지는 거야. 거기도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지급 보증을 또 하는 거야. 네. 누구 지급 보증? 옛날에는 다 저 회사들이 돈 빌릴 때 네. 증권회사나 보증 보험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아. 지금처럼 회사채라는 게 무보채가 없었어요 거의. 아. 예를 들어 무보채를 발행할 수 무보증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라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때 당시 동아건설이나 몇몇 백 기업 포스코라든지 포항제철 이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있잖아 그 밑에 급에 있는 한보철강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회사채 발행하려면 그냥 발행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신한은행 보증 혹은 동서증권 보증 대한보증보험 보증 그럼 그 회사가 못 갚으면 그 은행에서 물어주니까 그 보증료를 받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보증채도 세 가지로 나눠요. 은보, 기보, 보보라고 있어. 그러니까 은보는 뭐냐 은행이 보증한. 아. 또 기보는 뭐냐면 기타 금융기관, 증권회사가 대부분이지. 아. 증권회사. 그리고 보보는 이제 보증보험부, 보증보험회사가 아. 이제 보증한 회사채가 대부분이 그게 유통이 되는 거야. 아. 그런데 증권회사는 돈 쉽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융회사는 안 망한다는 그게 있었다고. 비교적 대형 금융에서 증권회사 네, 네. 그러면 계속 보증하는 거야. 네. 그 보증이 뚝뚝 떨어지지. 아 은행 보증해주고. 네, 은행도 네. 보증도 하고 증권회사도. 근데 은행은 그래도 이 자산이 많으니까 버티는데 증권회사 자산도 없는데 보증만 막 여기저기. 한보철강 가고 기아 가고 막 그러면. 아 그때는 이제 보증으로 이제 여러 개 금융사들도 은행들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그럼요. 케이스고 네. 작은 은행들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있었지 네. 저도 한 1988의 마지막 점이 그거 네. 아 슬프네 네. 아 되게 우울한 입사했다가 입사 취소라는 이런 건 책에 잘 안 나오잖아 네. 아. 나는 그 현장 아쉬웠습니다 금융사의 리스크 이제 세계 중에 이제 동남아 했고요 네, 동남아 네. 했고요 이제 사실은 그게 되게 큽니다 사실은 되게 큰 거고요 이제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그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채를 땡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기업들한테는 이제 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 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종금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리로 빌려드립니다. 저리로 빌려드립니다. 네. 상상하지 못했던 당신의 상상을 넘는 그런 화끈한 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 하면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떤 그 기회가 있었길래 그러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본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일본이 85년도 9월에 플라자 합의 당시에 달러엔 환율이 엔화가 달러당 260엔 이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10년 동안 내리절상이 돼요. 위안화 절상된 것처럼. 내리절상이 돼서 250엔에서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95년도 이제 초에 달러당 80엔까지 떨어집니다. 3분의 1. 슈퍼엔 거죠. 예.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10년의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 아마 사람들 상식책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 상식책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이제 N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10년의 관성을 보고 드디어 10년의 관성 끝 이제부터 N화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많지 않거든요. 네, 관성이니까. 그 추세에 컨트레리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앞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합니다. 저의 기대를. 제 기대는 N화가 70엔 60엔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N화가 초강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버블 붕괴가 됐잖아요. 버블 붕괴가 되면서 투자를 많이 못해요. 투자를 많이 못한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정환율로 버티는 거잖아요. 네. 엔강세가 나오는데 저희는 달러의 고정입니다.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엔화 대비해서는 약세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수출에서. 네. 그럼 수출에서 이제 호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게 철강 쪽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그때 당시 이제 한보철강도 그렇지만 이제 당진에 막 제철소 짓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중국 쪽 바로. 근데 좀 약간 좀 빨랐던 거죠. 약간 빨랐죠. 그게 지금 네. 현대제철이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곧 당진에 막 제철소 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강 쪽이 좀 강했고 자동차도 네. 좀 들어왔습니다. 네. 자동차도 좀 강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삼성자동차가 아마 그때쯤이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쌍용자동차도 이제 뭐지 네. 투자 늘린다 이런 얘기 있었고 대우차 세계 경영. 예. 네. 네. 대우차 세계 경영 나오고 기아차가 약간 마켓 시어가 줄어들고 뭐 그런 이제 그때 시기였던 이제 대우차가 이제 소리 없이 강한다. 레간자도 강한 네. 뭐 아. 네. 그래서 그 제 군대 있을 때 얼마나 그때 대우차가 광고를 많이 했는지
지 슬리퍼가 옛날에 이제 굉장히 그 고무 소리 딱딱딱딱 나는 슬리퍼에서 군대 내고 안에서 네, 근데 약간 그 우레탄 재질에 좀 좋은 슬리퍼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그 슬리퍼 이름이 레간자였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고. 밤에 소리가 안 난다고. 소리 없이 한번 맞아볼래? 그걸로. 그래서 그 레간자. 더 무서워. 내가 말해서 얼차려서 소리 없이. 야, 그래서 그 레간자였는데. 그러니까 광고에 개구리가 한 마리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레간자가? 레간자 광고에 개구리가 안 뛰어가는, 뭐,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차가 지나가는. 진짜 그것도 있었고, 왜 그때 네. 배순훈 씨인가 뭐 있었잖아. 아, 탱크. 탱크. 아, 네. 예, 예. 탱크주, 예. 그래도 김우중 회장 그때 그 뭐 세계는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책 쓰고 아 뭐 그 100만 부 팔렸어요. 징기스칸 킴키스칸이라 했대. 킴키스칸 왜냐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 이런 데 다 들어가서 공장 짓고니까 동유럽 가서 킴키스칸 아 그때 거의 절정이었지. 네. 아. 그 이제 그거 이제 맞물려서 계속 나가 보면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아.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될 때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세계화라는 게 시작이 맞아요. 됐어요. 근데 저도 이게 저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계화를 우리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화를 영어로 썼더라고요. SEGY GYEHWA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 그것도 이제, 기억나고 그 전에 뭐 있었냐? 월다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뭐야? 그 세계화인데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월드잖아요. 그 세계화를 월다이제이션이라고 했었다고.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세계화 나오고 이제 세계 경영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그 대우 광고 중에 이제 그런 광고가 전 아직 기억이 나는 게 그 꼬마애가 그 교실 앞에 앉아서 아빠가 그러는데 제가 뭐 세상의 중심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했었던 광고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꿈에 막 부풀어 갖고 어지간한 세계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해외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장을 짓고 오피스가 늘어나고 그만큼 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94년, 95년 우리나라 채용 시장 나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당시 이제 그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시책 정책하고도 좀 맞물려 있었고 그다음에 엔화 강세라는 거하고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게 그래서 이제 그 기회는 있는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한다니까 너도나도 빌려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여러 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그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역플라자 합의가 시작이 됩니다. 95년 4월 달에 다시 역플라자 합의가 되면서 엔화가 약세로 돕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달에 달러당 80엔이었던 엔화가 불과 1년 만에 달러당 120엔, 130엔까지 올라가요. 그럼 50% 절하된 거거든요, 엔화가. 하필 우리가 막 투자했는데. 예. 근데 이제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달러랑 패그를 시켰죠. 이게 여기서 독이 됩니다. 지금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국이 달러의 위안화를 6.9에 패그를 시킨 상태에서 달러 강세로 가냐 그냥 골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달러에 800원에 패그를 시켰죠. 근데 엔화가 약세로 돕니다. 달러 대비 약세면 우리나라 통화 대비로도 약세겠죠. 50% 약세죠. 그럼 우리나라 아까 전에 이제 일본하고 경쟁했던 예. 그러면은 저기 철강 자동차 경쟁력이 없지. 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철강 자동차 이런 게 다 저기 뭐 한보 철강하고 기아차하고 기아도 특수강이 문제가 맞아요. 컸었던 건 기아 철강산인가 기아 특수강인가 그래. 이제 그게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예, 철강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업황을 저도 사실 바텀업 애널이 아니어서 그때 당시 업황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반도체 가격이 그때 96년도에 40불에서 10불까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90년도 초에 이제 PC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PC 공급을 늘렸는데 그게 과잉 공급이 됐다고 하네요. 거기에 그래요? 맞춰서 반도체를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과잉 공급이 된 상태에서 보통 이게 경기가 좋을 때 투자 설비를 늘리는데 설비 투자가 들어와가지고 공장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차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경기가 꺾였는데 공장이 들어온 거죠. 거기에 대만도 그때 당시 이제 그 맞아. 네, DRAM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꺾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반도체, 철강, 자동차가 박살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96년도에 단군일의 최대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 됩니다. 96년도에. 아, 적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 흑자 기록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2000년대 이후에 된 거지. 우리 지금 아, 87개월째인가 그래요, 지금. 네. 그렇죠? 예, 네. 지금이야 구조적인 흑자지만 과거에는 경상 적자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무역 적자 많았습니다. 아니, 만성 적자국이었다니까 우리나라가. 네. 우리 어렸을 때만 수출 강국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만성 적자국이었어. 맨날 신문에 두 가지 나대. 물가 불안, 무역 적자. 예. 아,
80년대 90년대.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역 적자가 생기니까 달러가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메우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환율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6년도에 이제 네네. 무역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역 적자가 돌기 시작을 하면 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데 산업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한보 뭐 산미 이제 뭐 진로 뭐 이러면서 막 하나하나 뭐 대농 다 부서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종금사로 가겠죠. 또 종금사. 네. 그럼 종금사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더 대출을 종금사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기 대출이 끊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자금을 구해야 되기 위해서 종금사 해외에서도 막 어떻게든지 그 달러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그냥 자금 나오는 대로 회수를 해가 대출이 만기 돌아오는 대로 원화 대출 회수해가지고 그 원화 팔고 달러 살려고 막 달려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10월달에 기아차도 결국에는 부도되면서 네네. 저기 그 공적자금 아니 공적자금이 그 공기업화 국유화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97년도 10월달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자체도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망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망가지고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삼박자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네네. 외환위기가 찾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때려놓다가 방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네. 외환위기는 중국에서 원인 제공을 상당히 많이 했구만. 예, 그러니까 그때 예. 그 아까 뭐 무슨 절하요? 무슨 미안한 폭력적인 절하? 네. 그걸로 예. 그걸로 딱 선수를 치니까 동남아 외환위기가 그게 일단 종금사한테 1차적인 쇼크를 준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러니까 그 분위기 감지하고 외국에서 예. 또 더 대출 안 해주려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뭐 중국하고 또 동남아 우리하고 경합도 하는 산업들도 있었을 거고, 네. 우리는 패그돼 있는 네. 상태고. 그러니까. 뭐 그런 외부 환경에서 위안화가 절하됐다는거나 그 다음에 역플라자 합의로 타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네네네. 항상 금융시장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관성을 지금 좀, 보는 게 아니라 그 액션도 좋은데요. 그건 좀 고려해 주세요. 이 좀 오 팀장이 행동만 굉장히 넓어 이렇게 이거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미래를 반영하니까. 네. 나는 달러당 60엔까지 하락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엔화가 80엔에서 갑자기 위로 꺾여 버리면 60엔에서부터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미래를 반영해서 확 꺾여 올라오잖아요. 이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추세가 바뀐다는 게. IMF는 미중일이 합작한 거구만. 왜 역플라자 합의를 했어 또? 음모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네. 그냥 플라자 합의 계속 밀고 밀어붙였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역플라자 합의도 그 앞에 이제 고베 대지진이라는 것도 존재를 했었던 거.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면 이렇게 퍼즐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퍼즐이 맞춰져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오건영 팀장하고 이런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재밌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의 어떤 이 역학 관계가 예를 들면 지금 위안화 7불 아 이제 7 위안 가는 게 그거 뭐 6.99나 7.01이라 뭔 의미라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냐 그런 얘기 하잖아. 네네네. 그 사실 일반 입장에서 아 피부를 안 하다거든. 그게 뭐 퍼친지 뭐 그게 뭔 의미. 근데 이렇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을 룩다운 이렇게 쭉 조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소양과 지경의 넓이가 있으면은 어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어떤 그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집단지성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환란이라든지 이런 게 더 안 생기고 훨씬 더 정교한 무슨 정책도 생기고 민간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업들도 그런 지혜자들이 많으면 미리미리 무슨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때는 근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없었다고 봐야지.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 그때 당시 이제 IMF도 그렇고 네. 그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뭐 10메디 이러고 OECD 가입하고 그런 레벨이었고 사실 그때 당시로 외환 보유고가 뭐 94년도에 외환 보유고가 1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네. 근데 300억 달러 뭐 200억 달러 이러면 그때보다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기로 갈 거라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했죠. 또 이제 이게 뭘 만들어내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에도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종금사나 이런 데도 러시아 채권 회수했겠죠. 러시아가 흔들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아. 러시아가 98년도 초부터 들썩들썩합니다. 그래서 98년도 하반기에 모라토리움, 예, 모라토리움 선언합니다. 아, 예. 아 그래요? 뭐 우리나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결국 다 맞물려 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예. 거의 또 약간 숟가락 뒤밀었다는 얘기지. 아, 네. 우리도 네. 거기에 또 빼인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네. 이제 내가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왜 그럼 우리가 그런 정도의 해안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학자들도 별로 없었고 네. 금융업계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솔직히 그때 90년대 중반은요 금융회사에서 누가 MBA 가면 그 신문에 났었어. 내가 아직 기억이 나. 그 모 증권사 대리 MBA 하고 오다 막 진짜였다니까. 90년대 초반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관치. 그러니까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지만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잖아. 관은 치하려고 있는 거다. 관치금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방금 뭐 관치금융이 훨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아주 길이 남는 얘기를 했잖아요. 관은 치하려고 있는 것이다. 다스리려고 있다는 거. 네. 관치금융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관은 치하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이제 그 관료들이 많이 이제 연수를 와요. 그래서 IMF가 이제 됐잖아. 그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분 귀국하는 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이제 기획조정부 뭐라 그러죠? 그때는 기획조정부가 아니고 재경부인가 그랬는데 그 내가 이제 과장님 가시면요 제발 그 관치 좀 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 증권사 순매수 그때는 증권사 상품한테 맨날 데일리로 있잖아요. 상품 순매수를 확인해서 보고를 했어야 돼요. 주식 팔지 말라고 주식 안정. 매도를 못했다니까 순매수를 무조건 3시 반에까지 맞춰야 돼. 막 팔다가도 야 시간 없다 빨리 사. 그럼 그 진짜라니까 순매수를 매일 재무부에 전화해서 저희 순매수했습니다 보고합니다 끝. 그 매일 가격이 떨어지는 말든간에 순매수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 그래서 증권회사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관이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죠 저한테. 이 사람아 그 정도 했으니까 그나마 당신들이 지금 유학도 와 있고 지금 어? 다 금융회사 녹을 먹는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아 그때 내가 정말 좌절했어. 그 영국에서. 근데 아니 뭐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관치 금융이라는 게 엄청난 폐해를 준다. 왜? 고민을 안 하게 만들어요. 아까 그것도 사실 800원에 폐거된다는 게 그때 큰 의미의 관치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만약 시장 변동 확률을 재수면 자율 기능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환율이 뛰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겠죠. 환율 방어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피해는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방금 전에 이제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지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 그러니까 설익은 어설픈 금융시장의 개방,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자금의 단기 외채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이게 된 어떤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들도 네, 있었겠죠. 네, 규제를 네, 하지 못했던 네.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컸고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외의 환경 자체도 너무 크게 바뀌었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생각했었던 어떤 투자의 어떤 그 기대 효용, 기대 수익 같은 게 반대로 돌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들 흔들렸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맞물려서 그리고 거기에 경직적인 환율 제도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외환 위기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게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저라든지 네. 뭐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해하는 IMF랑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 왜냐하면 저도 뭐 물론 그랬습니다만 대체로 뭐냐면 우리가 쓰는 시나리오는 일단 하나는 기업들이 막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빚이 막 불어났는데 그걸 못 갚아서 IMF가 왔다. 일단 뭐 일부 맞는. 뭐 그러니까 요건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요게 일단 제일 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인지 일본인지 이놈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우리나라를 박살을 낸 거다. 요게 일단 굉장히 커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쪽은 조금 그리고 이제 김혜수 한국은행 김혜수 팀장이 진짜 어떻게 해서 국익의 의지를 불태웠는데 좌절했다 이런 거 아니야? 아 국가 맞아요 그런 거 네? 있어요. 예. 진짜 불철주야로 뛰었고 막 유관순처럼 뛰었는데 잔다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윗대가리의 그 매국노 같은 놈들이 그렇지. 그거를 지네 이익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아니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 저도 뭐 그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네. 거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경직적으로 환율 제도를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했던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환율이 절하가 되면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번다. 1년에 그럼 걔를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달러 몇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뛰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니, 그런 걸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되겠냐?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도 그때 돌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사실 종금사 이건 잘 모르고 금융에서 하여튼 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는 얼핏 좀 들은 것 같고 네. 대신 뭐 동남아니 뭐 중국의 환율 절하니 아니면 뭐 저 일본의 무슨 역 플라자 회의 예. 이런 거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아마 그건 지금도 모르신 분들이 전 태반이라고 보는데. 네, 많지. 예, 그러니까 그 외환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제 입체적으로 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IMF가 지금 2019년이니까 20년 좀 더 됐죠. 20년이 좀 더 된 예. 일이니까 사실 우리 청취자들 중에 30대가 많잖아. 40대도 많으시고 근데 체험을 못한 거야. 왜냐면 정프로보다 저 어린 분들은 미성년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실직 뭐 이런 걸로 네. 간접 체험을 하셨을지언정 그게 아 근데 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쨌든 그 유학을 가 있었지만 그 앞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제 민감하게 왜냐면 아유 800원대 갔는데 2,000원 대봐 파운드 1,000원대 갔는데 3,000원 됐었어 그래가지고 500만 원 바꿔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좀 하러 가갔더니 그 시즌이잖아 크리스마스라서 네, 아, 비싸겠네 어? 300파운드 되는 데를 갔어 300파운드? 네, 그 시즌이라 좀 비싼 네. 거지 근데 호텔은 진짜 보잘것없어요 네. 그 300파운드 100만원이야 아 그때 당시 환율로? 3천원이니까 아, 1박에 100만원? 잠이 안 오더라 자다가 막 깨 근데 아, 어디 자긴 자야 되잖아 와이프도 이제 왔는데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런던에 그 시내에 그 지금도 있나 그 신라라고 있어 그 저 한식집 한식당. 저 한식당이 있는데 거 갔다 그랬더니 뭐 무슨 갈비탕을 먹었는데 보니까 15파운드야 45,000원인데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뭐 외국 나왔으니까 김치 좀 넣으세요 김치도 따로 받더라고 김치 3파운드 아, 이 양반은 지금 원화로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김치 삼, 김치, 어이씨, 김치 만 원이야. 예를 들면. 와. 진짜 이 환율이 무너지면은 아. 제가 그 체험했지. 네. 정말 궁핍하게 살았어요. 유학할 때. 이제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네. 리스크를 볼 때는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그널을 되게 많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변동환율제로 그래서 이행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막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게 물론 불안한 신호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고정환율로 어설하게 지키면 이제 진짜 그때처럼 골로 갈 수 있다는 건 네, 그런 거 이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외국의 어느 나라는 또 교훈을 좀 크게 얻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네. 뭐 우리도 물론 또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 야, 근데 진짜 재밌네. 근데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요즘도 이제 굉장히 뭐 좀 뭐 불안불안하다 그러잖아. 윈터 이즈 커밍이라며 자기가. 네. 입체적 사고 해야 됩니다. 일대일수록. 근데 진짜 이런 공부 좀 해야 되겠네. 네. 부감샷으로 항상 우리 경제를 좀 내려다보고. 네. 그런 시간. 일단 지금 이제 외환위기가 왜 왔는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혹시 그것도 좀 가능하겠습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뭐 IMF가 우리나라에 뭐 구제금융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조치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사실 뭐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구제금융 네. 구제금융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연이어서 뭐가 터지냐면 또 대우 사태도 터지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 사태도 터지고 쭉 사실. 굉장히 힘든 10년이었다고 봐야지. 네. 그러니까 그때 IMF가 제대로
뭐 한 건 제대로 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를 좀 경제 좀 성격을 잘 바꿔준 건지 아니면 그때 사실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지에 대한 깡듯이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고금리 처방에 대한 이제 말씀이신 건데요. 그 오늘 하실 생각은 아닌 거죠? 아, 저기 뭐 할 생각이었는데. 아, 예. 아니 그냥 제 생각에는 네. 되게 네. 심플하게만 네.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그 결국에는 고금리 처방을 하면서 네.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죽인 거잖아요. 네네. 여러 개 기업들이 이제 도산이 됐지. 지난번에 네. 제가 미국이 금리를 18%까지 올렸을 때 미국 중소기업에서 40%가 파산했다는 말씀 80년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콜금리가 30%까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파산을 하고 투자가 실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 투자가 실종이 되면은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을 못 합니다. 근데 환율이 폭등을 해버리니까 네.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산업들이 이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놀라웠던 게 97년도 10월 11월에 흑자가 나요. 97년? 예, 97년도 외환위기 직전에 흑자가 나요. 폭등해버리니까. 예, 5억 달러 흑자가 나요. 근데 98년도에 우리나라 흑자 굉장히 크게 기록합니다. 그게 그치.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확 꺾이는 거죠. 투자를 안 하니까 설비 투자를 하려고 옛날에 일본에서 기계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런 거 안 사들이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수입을 안 하게 되죠. 당장 그러니까 흑자는 나지만. 흑자가 나니까 달러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처방을 할 때 해외에 대한 돈 갚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IMF한테 자금 주고서 나가게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조기 졸업했던 게 우리나라가 환율이 조정이 되면서 수출이 늘어서 달러 벌이가 된 거. 그게 일단 컸고 고금리 처방 때문에 수요가 많이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일단 뭐 당장 단기에 달러를 갚을 때는 유리할 수는 있었는데 그 고금리 처방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 되게 잘 뛰어다니는 사람인데 옆구리 칼 맞은 겁니다. 싫어. 네, 그러면 이제 경제의 체질 자체가 병원에서 1년 누워있다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수비적으로 바뀌는 네, 그럼 사람이 일단 좀 이렇게 힘들어지고 예전처럼 그 체력이 안 나오죠. 아, 호탕함이 네.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만성적인 투자의 실종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투자가 줄어드니까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입니다. 금리는 낮아서 자금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투자가 없으니까 자금의 수요가 없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돈값이 금리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예. 97-8년도에 IMF라는 게 2019년인 오늘까지도 네.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계속 네. 훅 들어와서 상처난 사람들은 툭툭 털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치고 계속 절름거리게 되고 네. 자꾸 이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 자꾸 도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영구적인 상흔을 남겼다라는 걸로 그러네. 그 고금리 처방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하면은 요즘은 그렇게 처방 잘 안 합니다. IMF가 그냥 그건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IMF 진짜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정리는 뭐 물론 이제 정리한 사람들 잘 못 봤습니다만 이 이상의 정리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야, 원래 한 4주 정도 예상하고 갔는데 네. 4주가 아니라 40주 가야 될 것 같다. 경제사 특강 최장 외환위기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오 팀장님 그냥 우리 회사로 오실래요? 어떻게 거기 계시지 마. 저는 평범한 은행원입니다. 잘해드릴게요. 신한금융그룹이 참 인재가 많아. 그러네요. 어? 아, 박도기 부장도 있지. 어. 박석중 의원도 있지. 아,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시고요. 어. 또 저기도 있잖아. 누구야? 서준식 부사장. 어. 거기도 같은 건물이 있어. 네. 아 그래요? 네. 야, 우리 그걸로 이사 갈래? 우리가? 야, 우리가 나중에 인수해야죠. 예. 자, 아, 오늘도 너무 좋은 친해 경제사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오 팀장님. 다음 혹시 이슈, 다음 뭐 과목 혹시 뭐 정해놓은 거 있으세요? 그 이제 금융위기하고 유럽 재정위기하고 중국위기가 남아있는데 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로 해서 한번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금융위기도 재밌겠다. 순서대로 하면 금융위기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시의적절성 따지면 중국의 위기가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치리한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럼 중국 갔다가 저기 그 유럽 갔다가 금융위기를 맨 마지막에 할까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근데 그 사이에 또 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 네, 그러지 말아야죠. 네. 지금 커밍이라며.
윈터는 커밍입니다, 여러분. 네. 자, 아, 이 윈터가 커밍할 때 우리 또 이런 위기 상황, 윈터 과거의 윈터들을 또 많이 또 패스트 윈터를 그럼. 많이 공부해서 예. 스프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건영 팀장님, 신한금융그룹의 정말 찬란한 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건영 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